일본인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일본 전역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세계적 코로나 사태에 관한 BBC 인터뷰에서 한일본 기자가 한국의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확진자 수를 지적했는데요. 그 기자는 한국인의 80%가 접종하려 했는데도 이렇게나 많은 확진자 수라면 한국인의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망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비해 낮은 일본의 확진자 수를 비교하며 일본인의 유전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 일본인의 유전자가 한국인의 유전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 라며 공식석상에서 폭탄발언까지 했는데요. 이 가운데 한 한국인 기자의 놀라운 대처가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상황에 이성을 잃을 법도 하지만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잘 대처한 한국인 기자의 작심발언에 당황한 일본인 기자. 결국에서는 안 될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결국 그 발언으로 인해 일본은 지금 백신 공급까지 끊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러닝타임입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이미 부스터샷까지 모두 맞은 나라들까지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중증 및 사망 사례 역시 다른 나라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예방책에 관한 주제로 BBC에서 각국의 기자들을 놓고 회담을 열었는데요. 서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던 중 단연코 일본인 기자의 망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른 나라 대비 급감한 것을 알고 있냐라는 말로 운을 띄웠는데요. 발언 자체가 민감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간의 정적이 있었던 것을 모두가 인정한 것으로 잘못 받아들인 일본인 기자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본 현지 시각 기준 12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리화학연구소는 일본인의 약 60%가 보유한 백혈구 형태인 HLA A24가 코로나19의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영국 과학 잡지 커뮤니케이션스 마이올로지에도 공개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공표됐고 인정받은 사실이다 라는 주관적 의견이 섞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덧붙여 일본의 연구진들은 감기 면역세포를 지닌 A24 타입의 사람들은 세포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QII라는 펩타이드가 나타나 킬러T세포를 증식시키고 이 킬러T세포는 감염세포를 파괴해 중증화를 방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은 전 세계의 일본뿐 유일무이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A24 백혈구 타입인 일본인의 비율은 60% 정도이나 미국과 유럽 등은 1에서 20% 정도인 점을 꼽았습니다. 너무나도 얼토당토 없는 주장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뒤져보니 찌라시 같은 느낌을 풍기고 있는 기사가 한 개 존재했습니다. 그 기사가 전하는 바로는 일본의 리화학연구소의 연구진은 과거 계절성 감기에 걸렸던 일본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체내에서 자고 있던 킬러 T세포가 신속하게 증가해 감염세포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히며 일본인의 우수한 유전자에 관한 내용이 가득했는데요. 또한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은 해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자나 사망자가 적어 팩터X라고 불리는 일본인 특유의 요인이 있을 거란 주장이 제기됐었다며 리화학연구소의 이번 연구 결과로 이런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고 시사했습니다. 그에 덧붙여 연구를 이끈 후지 신이치로 박사는 A24 타입인 사람들이 감기의 원인인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세포를 보유한 경우 이 세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A24가 팩터X의 후보로 여겨져 치료제 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연구 결과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기사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빈약한 근거로 일본인의 유전자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월하고 유전자 자체 내에 면역체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망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맹신했는지 그 일본 기자는 코로나19 사태의 효율적인 예방책에 대한 회담 주제에서 일본인의 우월한 유전자 또 그에 들어있는 일본인만의 특별한 면역체계를 들먹이며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일본인 기자는 갑자기 최근 한국에 급증한 코로나 확진자 수를 걸고 넘어졌는데요. 그는 한국인의 80%나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고 이제 부스터샷까지 준비하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도 나날이 코로나 확진자 수는 폭증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며 가만히 있던 한국 기자를 도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이 세계 최고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현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다.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다면 국가적 방역의 문제인가 아니면 한국의 유전자 문제인가라는 망발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일본 기자의 발언에 대한 한국 기자의 엄청난 대응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분 나쁜 일본 기자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기자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했는데요. 한국인 기자는 일본의 유례 없이 낮아지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많이 기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인의 유전자에만 특별한 면역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본의 주류 문화인 만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설정으로 생각된다. 그 주장에 대한 근거도 너무나도 빈약할 뿐더러 만약 그런 점이 있었다면 일본인의 확진자 수는 처음부터 얼마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때만 해도 수많은 확진자 수로 인해 제대로 된 경기도 치르지 못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폭증한 코로나 확진자 수를 견디지 못한 도쿄를 돈까지 만들며 격리할 준비까지 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일본의 면역체계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박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한국인 기자의 허를 찌르는 통찰력에 일본인 기자가 할 말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자 한국인 기자는 한마디를 덧붙이며 통쾌한 일침을 날렸는데요. 한국인 기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잊다고 우기거나 있었던 일도 없게 만드는 언론 장악 및 국민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 땅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한다거나 한국의 바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는 것, 김치나 갈비와 같은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카피해 자국의 전통 음식으로 소개한 전적도 너무 많다. 그뿐만이 아니고 현재 일본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며 한국이 일제시대의 피해자, 그에 더해 위안부 문제까지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그저 과거를 조작하며 현실 도피만 하고 있다. 이런 전적이 있는 일본의 통계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일축했습니다. 그에 화가 난 일본 기자는 쓸데없는 말까지 하며 엄청난 대형사고를 쳐버렸는데요. 바로 각국의 여러 기자들이 모여있는 BBC 기자회담에서 통계는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같이 더욱 큰 나라들이 장난치기가 쉽다. 거기는 힘도 있어서 누군가 거짓 통계를 내고 숨겨도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데 비해 일본은 작고 청렴한 나라라 통계 조작이 불가능하다라는 망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실은 각국의 정부 부처에 즉시 알려졌고 일본의 선 넘은 행동에 극대노한 강대국들이 합심해 일본인 면역체계가 그렇게 뛰어나다면 백신이 없어도 될 것이다. 백신은 꼭 필요한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에 주도록 하고 앞으로의 일본과의 백신 사업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인 기자의 엄청난 실수로 인해 파국에 치닫은 일본,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월드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